이제 269쪽 상륙교를 보겠습니다. 상륙은 돈님이니의 길하야 무구하니라. 상륙은 곤지극이요 순지지야오늘 이거임지종하님 돈후어임야라. 여초이로 수비성응이남 연태솔음구어양하고 우기지순고로 시제종호이양하니 존이응비하고 구이종하야 존현취서는 돈후지지야람. 고로알돈님이니 소이기리무구람. 음료재상하야 비등님자님 의유구야로디 이기돈후어순강이랍 시기리무구람. 유커임지종호대 이불취의 극의하님 임무과극구로 지위후이람. 강은부이지진이의 지이재상론이람. 거쾌지선하고 처임지종하야 돈후어임하니 기리무구지도야람. 고로기상점이여차람 서말돌림지길은 지체내야람. 지체내는 응호초여이야람. 시순강량이 분독하니 기기를 가지람. 이제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입니다. 변. 바꾸는 것, 바뀌는 것. 그래서 똑같은 글자인데도 똑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상황이 시시각각 처처 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꾀에서는 상륙표가 이랬는데 라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 쓰는 말이 이제 맹자에 나오는 말로 하면은 차일시, 피일시예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차처 피처예요. 거긴 거기, 여긴 여기. 상륙은 이 상륙은 돈님이니 길하야 무구하리라. 상륙은 임하는데 돈독함이에요. 돈이라는 것은 두텁다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 길에서 한 일이 없을 거다. 상륙은 곤지극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상륙은 어떻게 풀이하는가 보세요. 정자가 곤지극이요. 곤궤의 극이다. 그러면 또 곤은 덕이 뭐예요? 순이잖아요. 순지지야. 순지지야 오늘 거 임지종환이 그런 작품 그런 걸 가지고 임하는데 끝자락에 있어요. 그러니 돈우어 임야라. 임하는데 돈독하고 후덕하게 이만한 자이다. 여 초이로 수비 정이나 저 초구효와 구이효와 더불어서는 비록 정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할머니가 그 밑에 잘 자라나고 있는 손자들을 귀엽게 봐주는 거예요. 그지요?
넉넉하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나 대솔 음구어 양하고 대체적으로 음은 양한테서 구하려고 하고 우기 지승구로 거기다 대고 또 지극히 순하기 때문에 시제종호 이양하니 그 뜻이 그 이 양효 두 양효한테 따르려는 뜻을 가지고 계셔. 존이 응비하고 자리는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낮은 데에 응하고 호이 종하야 또 높은 데에 있으면서도 낮은 데를 따라서 존현 취서는 현인을 존숭하고 선을 취하는 것은 돈후지지하라. 돈후하기가 지극한 거다. 고로 말하기를 돌림이라겠다. 그죠? 소위 길이 먹으라. 돌림이니, 돌림이라고 말했으니, 길하여, 길하여 허물이 없다. 음류 재상하야 음이면서 유약하지만 맨 윗자리에 있어서 비능 임자니. 그런 입장이면은 어디 일자리라든지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이 못 되잖아요. 유약한 데다가 음이면서, 음이라는 것은 이게 내성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성적이고 자질도 유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래서 의 유구야로 돼. 마땅히 허물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이기 돈후어 순강이라. 그 돈후어 순강, 그 강한 데에 돈후하게 순종하는지라. 시 길이 무래. 돈후어 순강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길에서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육거 임지 종우대 육이 이 음효가 임계의 끝자락에 있으되 풀치 극의 아니 그 극 끝이라는 극자의 의리를 취하지 아니했으니 임무 과극구로 임한다는 것은 그 지나치거나 아니 극도 무과극 지나침도 그 아주 극에 달한 것도 없잖아요. 임한다는 그냥 임하는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위 후이라. 다만 지자를 들을 수 있어요. 다만 후 두터운 후자의 의의가 된다. 상은 무의지진이 이 상효는 지위가 없는 위치잖아요. 지위 재상언이라. 그래서 다만 위에 있다라는 재상이라는 두 글자로 말을 하고 있다. 오늘 보세요. 거 계지상하고 계의 맨 위에 있고 처 임지종하야 이마는 끝자락에 있어서 돈후어 이마니 이마는데 두텁게 이마니 길이 무구리되라. 길에서 허물이 없는 방법이다. 거러기 상점이 여차라 그 상과 전이 이와 같다. 상화의 돌림지 길은 돈님의 길하다는 것은 지제네야라. 뜻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안이라는 것은 저 밑에 자라고 있는 초부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안이라는 것은 이게 내외로 말할 때 내는 선인 거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내외로. 선, 악으로 볼 때는 선. 네, 음양으로 말하면 양.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제내는 뜻이 안에 있다는 것은 응호 초여 이하라. 초고효와 구이효에 응한다는 거예요. 직접 호응 관계는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짓은 강량이 돈독하니 뜻은 순하고 짓은 강량, 그 강량한테 그 순한 뜻을 가지고 돈독하게 하고 있으니 기기를 가지라. 그 기람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피를 다 보신 거예요.